고전압 배터리를 충전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먼저 충전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시동을 끄고 피단으로 변속한 상태여야 하는데 충전 중에는 다른 위치로 변속할 수가 없습니다. 추운 날씨에 충전 도우가 얼어서 열리지 않을 때도 있는데요. 이럴 때는 충전 도우를 가볍게 두드려 얼음을 제거하거나 간접적으로 따뜻하게 해서 열어주면 됩니다. 충전기는 반드시 지정된 충전기를 사용해야 하고 화재나 감전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충전 시작 전에 커넥터와 플러그에 물이나 먼지 등 이물질이 없는지 꼭 확인해 주세요. 번개가 칠 우려가 있거나 비바람이 강한 경우에는 감전 사고의 방지를 위해 충전을 하지 마시고 세차할 때 물을 충전 도우와 충전 케이블을 향해 직접 분사해서도 안 됩니다. 충전이 완료되어 충전 커넥터를 분리할 때는 차량 도우 잠금 해제 후 분리하면 되는데 만일 분리되지 않으면 당황하지 마시고 테일게이트 안쪽에 비상용 고리를 가볍게 당겨 잠금을 해제시키면 됩니다. 충전 일렉 커버와 도우가 확실히 닫혔는지 확인하고 계기판에 충전 도우 열림 경고등도 꺼졌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세요.